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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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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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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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을 맞지 별을 맞지 한 번 더 뭘 오케이 여기까지 유묘장님이 어떻게 마법의 날이 아니 어떻게 12살인데 마법의 날이 오죠? 어떻게 12살인데 그게 가능하죠? 와 나는 마법을요 저는 23살이 시작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너 시집 다 갔다고 마법의 날 시작 안 하면 너 애 못 낳는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 그것만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는데 근데 23살에 딱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축한다고 막 얘 케이크도 사갖고 와가지고 파티까지 해줬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가족들이 제가 완전 느린 편인 건 맞긴 한데 12살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역시 한국인은 잘 먹으니까 그런가? 내가 못 먹어서 그런가요? 내가 무슨 어디서 뭘 들었지 그 외국에서 12살인가 9살인가 임신을 했다는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나 그거 보고 충격 먹었잖아 그거 보고 나서 나 진짜 늦게 시작했거든요 나 마법을 진짜 늦게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 집안에서는 나이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내 동생도 20살 했어요 20살 어쨌든 축하하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시험인데 마법의 날이 시작을 해가지고 좀 거슬리겠다 그 마법의 날 시작하면 배가 아픈데 거기다가 좀 찝찝하고 흘러내릴까봐 저는 근데 이게 마법의 날이 시작되면은 이틀 동안 고통을 받아요 이게 배가 밑쪽에 있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운 적도 있어요 되게 아파하거든요 엄청 아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사다 먹어야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막 울고 막 진짜 덜덜덜 굴러다니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생리 시작하면 지금 17살쯤 됐구나 16살쯤 돼가지고 지금 마법의 날을 시작을 내 입장에서는 16살도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하도 어린 사람들이 마법의 날을 시작하는 거는 봤는데 15살까지는 들어봤는데 12살에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막 12살짜리 애가 막 임신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 개소리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있을만한 일이네요 아, 근데 다행인 게 한국이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차고 버릴 수 있는 거 하지만 북한이었어봐라 어? 그거를 썼을 거 아니야 그 옷을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기저귀처럼 해가지고 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쓰고 나서 또 빨아야 되고 한국이니까 얼마나 이 생리대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엄마도 그 마법의 날을 늦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마법도 늦게까지 하고 끝났어요 거의 50살까지 했어요 엄마가 마법을 대충 50살까지 하나? 50 몇까지 마법했어요 마법의 날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누뚱을 낳았잖아 누뚱 엄마가 40살에 그 중국에 있는 아기를 낳았거든요. 40살인가 40살 조금 안 되기 전에 낳았나? 그래가지고 그 중국 동생이 이제 이게 생긴 건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누뚱이죠. 그래도 난 다행입니다. 한국에서 마법을 날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북한에서 내가 했으면 끔찍하다. 어우 끔찍해.